안녕하세요. 커플캔디 모델 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민한 게 있어요. 저는 아름다운 코셋이 많은데 코셋과 매치하기 어울린 옷이 별로 없어요. 커플캔디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색해봤는데요. 예쁜 옷이 많더라고요. 조금 고민하다가 숄링탑 반팔 블라우스 코셋과 코디 아이템 고민했어요. 같이 볼까요? 헐, 상상초월. 사이트에 있는 사진 예쁘게 예쁘는데 진짜 보니까 훨씬 예뻐요. 어깨는 이런 아름다운 시트로 컷 디테일 있는데요. 검은색 저는 시트로 안 와요. 그래서 밑에 뭘 입어도 티가 안 날 거예요. 오늘 뭔가 아침부터 기분 좋은 날이라서 예쁜 옷도 입을 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도 오늘 다 잘 되는 즐거운 하루 보냈으면 좋겠어요. 짜잔! 정말 여성스럽고 아름답네요. 특히 어깨 디테일 너무 예쁜 거예요. 중간에 이런 유니크한 디테일이 있어서 볼륨이 더 많아 보이고 되게 예뻐요. 어깨는 이렇게 입어도 되고 내려도 돼요. 어떻게도 입을까? 가까이 있어서 잘 안 보이시죠? 어떤 느낌인지 조금 더 잘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아까처럼 밀어 해도 예쁜데요. 저는 내리는 게 더 여성스럽고 섹시한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코스도 입을 건데요. 그냥 바지랑 입는 게 좀 아니지 싶어서 사이트에 치마도 검색해봤어요. 선택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결국 빅토리아 언밸런스 레이스 스커트 코셋과 매치하기 좋아요 라고 하는 치마 구매했어요. 우와, 아주 풍성하네요. 이 치마도 이쁜 시스루 디테일이 있어서 위에 블라우스랑 딱 세트로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구매했는데요. 가격표 보시면 정말 옷감도 디테일도 완전 세트 느낌 나요. 뒤에는 지퍼 있어서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디테일도 각각 해보세요. 품질이 참 좋죠. 밑에 레이스 부분도 도쿄브로 퀄리티까지 너무너무 예뻐요. 입어볼게요. 아 맞다, 스타킹도 입어야죠. 스타킹도 커플캔디 건데요. 티라인 팬티 스타킹이라서 모든 옷이랑 입을 수 있고 발끝도 깔끔해서 모든 신발이랑도 같이 입어도 돼요. 살랑살랑 오렌지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스타킹이랑 같이 입어도 예뻐요. 이제 코스이랑 같이 입어볼까요? 첫번째 이 예쁜 화이트 코셋이랑 같이 입을게요. 이거 커플캔디 구매했는데요. 같이 어울릴까요? 튼튼하고 잘 잡아주는 코셋인데요. 입이 변해서 신기해요. 오늘의 첫번째 룩 완성! 어떠세요? 저는 완전 마음에 들어요. 대조적인 색으로 인해 바디라인이 더 예뻐졌어요. 이제 이 블랙 코셋 입을게요. 두 번째 룩 완성! 아울 블랙으로 섹시하고 코셋 가죽 악센트도 주고 이런 갈구한 룩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좋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름다운 컷 코셋이랑 입어볼게요. 우와! 완전 동화에서 나오는 공주 느낌인데요. 너무 로맨틱하고 여성스러운 룩인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제일 마음에 드는 룩이 뭐였어요?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리뷰해봐요.